그냥 쓰레기나 이게. 3.0 디젤을 사신 거죠? 네, 3.0. 차 받고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게 어떤 증상이세요? 처음에는 그런 그 떨림이 아주 살짝 오르막길이었는데 저속이었어요. 한 20km, 30km 그 사이 차가 막혀서.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한가 보다.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조금 더 갔는데 그 떨림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 눈앞으로, 눈으로 봐도 바닥이 되게 평평해요. 그냥 아스팔트 바닥인데.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영업사원한테. 이만저만해서 차가 이렇게 떨린다 전화해서 그랬더니 그럼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주겠대요. 그러고 나서 좀 가고 있는데 바로 전화와서 아 이거 리콜 대상으로 해가지고 떠 있으니까 4월 1일쯤에 아마 공지 올 거라고. 아 그런가 보다. 저속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정말 미세한 떨림이었는데 제가 느낄 정도. 타고 다니다가 집에 이렇게 뭐 안내장이 왔다고 뭐 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센터를 들어갔는데 기다려서 이제 7개인가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다리고 차를 풀고 나왔는데 그날 제가 또 바로 지방에 일이 있어서 저단에서 그러니까 20km, 30km가 아니라 60km에서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바닥인가? 그랬는데 또 바닥 놓으면 또 멀쩡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올라오는 길에 깜짝 놀랐죠. 그때 80km에서 떨림이 시작되다가 뭐야 그러고 이제 혹시 몰라서 엑셀을 발레 떴다가 다시 밟았는데 괜찮아서 또 오다 보니까 100km에서 그러고 120km에서 그러고 140km에서 그러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너무 어두운 길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영상한테 전화를 했죠, 늦은 시간인데도.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떨린다, 그랬더니, 그 업그레이드 안 했냐고 해서 업그레이드 다 했는데 하고 나서 더 떨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것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거의 이제 뭐, 서울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막히는 길을 많이 다녀서 막 빨리 달릴 일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골프 치러 가거나 이렇게 지방 출장 빼고는. 한 며칠이 지났는데 또 골프 치러 가는 날, 이 떨림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것도 엄청 심하게 떨렸어요. 그때 전화를 했더니, 그럼 센터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예약을 해서 5월 6일 날 입고를 시켜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가까운 블루엔지로 입고가 됐나요? 1급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큰 세부 센터가 아니라 이렇게 협력업체? 중간에 하나. 공업사인데 블루엔지 붙였고. 거기다 입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연구소로 거기서 바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안 돼서 센터에 넣었다가 연구소로 이제 끌고 내려간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센터에. 그 떨리는 증상이 차가 이렇게 옆으로 떤다든지 미세하게 부르르 떠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앞뒤로 떠는 느낌이라고 하셨었는데 선생님께서 아시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떨리는 느낌을 표현을 해주시자면 이게 또 다른 차주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고 어느 기준에서 떠는데 이런 느낌이다 정도? 차가 이렇게 트럭으로 비유를 하면 스틱 트럭으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뭐 언덕길에서 이제 막 사단으로 달리고 있는데 언덕길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같은 단수로 올라가면 그랬을 때 얘가 속도로 떨어졌는데 4단 기하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힘이 딸려서 꿀럭거리는 좌우 떨림이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떨림이라서 뭐 저단에서 뭐 그 정도 떨림이라 그러면 솔직히 뭐 좀 더 타다가 정말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아마 이런 뭐 센터나 이런 데를 전화를 했을 텐데 이게 고속주행에서 그 떨림이 120km, 막 140km까지 밟았는데도 이제 앞뒤로 떨리니까 그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 떨림이 이렇게 흔들어서 떨림이 아니라 가다서다 이런 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뒤에서 이제 잡아 당기는 나는 앞으로 가는데 뒤에 자꾸 잡아 당기는 그런 이런 앞뒤로 흔들림이라서 좀 많이 무서웠어요. 이게 출력이 전달이 안 되는. 네, 그게 누가 봐도 저는 이제 스틱을 좀 많이 운전을 했어서 누가 봐도 어쨌든 간에 출력이 모질라서 나는 달리고 싶은데 엑셀을 풀악셀을 밟아도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이제 계속 그냥 꿀렁거림이 너무 심했던 거죠. 이 증상이 나타나는 조건이 확실하진 않겠지만 선생님께서 한번 실험해본 바 이런 조건에서 나타난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평지보다는 그러니까 완전 이런 뭐 막 심한 오르막? 이런 오르막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각도로 따지면 한 10도? 15도? 10도에서 15도 정도? 그 정도 각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이 정도에서 토크 높은 차량이 이런 떨림 이렇게 못 올라가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 그래서 강제로 이제 단수를 8단에서 120km니까 8단 정도 올라가면 6단까지 떨어뜨렸을 때도 그 꿀렁거림이 이제 유지가 됐었어요. 너무 심하니까 제가 5단까지 강제로 떨어뜨렸는데 그때 이제 RPM이 한 3,500, 4,0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출력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지는데 자동으로
오토드라이브 모드로 올라가면 다시 또 굴렁거리면 똑같은 상황이면 계속 그 굴렁거림이 생기는 거죠. 그 증상으로 그 연구소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센터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연구소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장비들이 없다. 그래서 그 장비들 때문에 연구소 센터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준 거는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지나서 정확한 원인은 뭐 모르겠지만 엔진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사장님께서는 뭐 엔진 교체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 아,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 전차도 제네시스였고 그래서 제네시스에 대한 애착이 조금 있어요. 좀 바쁜 영업직이기 때문에 센터도 빨리 엔진오일도 교체했으면 예약 안 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여서 이거를 그냥 계속 타고는 싶은데 그래서 엔진을 교체를 하면 어찌됐든 간에 제 거 새 차에 심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말로는 뭐 그래도 한 4,500km를 탔으니까 엔진 교체하면 또 새 차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냥 좀 기분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좀 엔진을 바꿀 것 같으면 차를 내가 안 받을 거고 차를 새로 교체를 해줘라.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고친다고 하면 그때 내가 받아서 타겠다. 고쳐서 증상이 없다면 이제 받으신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런데도 이제 연구소 측에서는 못 잡은 거고 원인도 아직은 못 들으신. 네, 얘기는 네,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연구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뭐 설령 알건 모르건 간에 제 생각에는 맨날 그 차 만드는 사람들인데 모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모르면 솔직히 현대는 월급 잘못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처음으로 이제 교체 판정을 받으신 건데 원래 타시던 차량은 연구소에 잡혀 있는 건가요? 연구소에서 못 고치니? 뭐 못 고치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증상을 잡지 못했으니 센터로 올려보낸 거죠. 나 이거 해서 해결해. 엔진 교체하고 해결해. 이렇게 던졌는데 저희 쪽에 이제 연락 온 거는 제가 이제 안 받겠다고 하니 그 담당 매니저가 그러면 이제 교체할 수 있게끔 센터장한테 얘기를 올리겠다. 그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그 얘기를 통화를 듣고 통화를 하고 끊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영업소에 송신이 됐나봐요. 저한테 차 팔았던 그 영업사원분이 전화와서 차 이렇게 해서 교체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뭐 카드번호도 다시 불러주고 뭐 했거든요. 차량 대기 시간은 얼마 정도? 그거는 뭐 특별히 얘기 없고요. 아마도 지금 제가 센터에서 준 차가 원래 이제 제네시스 G80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SUV를 잠깐 뭐 한 달 반 탔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차도 높아서 좀 편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때 이제 6명이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에 전화해서 아 나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조금 큰 차가 필요한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바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차를 지금 필리스에이드로 받아서 지금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차가 빨리 나와야지 이 필리스에이드 이 지금 렌트비가 이제 안 나갈 거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빨리 빼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날짜는 오늘 이제 계약이 들어간 거니까 다시 기다려봐야겠죠. 선생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던 부분, 그 차가 떨리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뭐 태도 그런 게 좀 어땠었는지.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거나 뭐 이 사람의 억양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살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뭐 나한테 적대감 조금 있다 이제 이런 거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센터로 들어가서 차를 맡기고 기다리고 있었죠. 브이앱이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상담할 때까지 그분이 아마 이 매니저님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똑같은 사람 같은데 좀 되게 많이 틱틱거렸어요. 아이고 이 정도 떨리는 것 같다 왔어 뭐 이런 식의 뉘앙스.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니까 아 우선 올라가서 계시면 또 뭐 담당이 이제 뭐 전화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날 못 고치고 차를 두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바뀐 줄 알았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억양이 계속 이제 귀찮은 뭐 이런 거 같다가 야 너 그냥 이거 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이 상했죠. 나는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에서 뭐 8천만 원 이상을 주고 그렇죠. 차를 한 사람이고 그 전에도 계속 현대차를 타고 있었고 현재 지금 회사차도 또 현대차가 두 대나 있는데 기분이 상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체 판정이 나고 저한테 되게 누그러진 목소리로 아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아 죄송하다고. 이게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제 차를 빨리 고치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이 저한테 올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딱 그 목소리 톤이 이제 상냥하게 바뀌고 그게 응대로 제대로 바뀌고 났을 때 아,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찝찝한 게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죠. 앞으로 만약에 차량이 새로 출고됐을 때 또 똑같은 증상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하자가 있으면 바로 환불을 혹시 하실 생각인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시간으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질차를 살려고 그랬으면 아마 뭐 벤츠든 렉서스든 뭐 진작에 샀을 거예요. 진작에 샀을 거지만 정말 간단한 문제로 엔진을 교체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 그 시간에 가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 제네시스라는 블루엔지라는 그 아주 간편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전체도 만족을 했고 이거를 산 건데 똑같은 증상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의 환불을 받고 싶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제네시스에 대한 지금 하자들이나 뭐 네. AS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고쳐진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에이 뭐 새 차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엔진이니까 내가 시간 조금 할애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게 픽업 서비스가 또 있어서 그런 생각까지 있는데 만약에 같은 증상이라고 하면 자신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살 것 같아요. 이 차를 똑같은 차를 다시 뽑았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제가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그거는 앞으로도 안 살 것 같고 현대자동차 측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점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불만을 잘 갖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냥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상냥하긴 하시잖아요 근데 단 뭐 어떤 한두 분 때문에 그렇게 욕먹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100% 고쳐져서 차를 내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쪼개팔 같은 경우는 원체 대기 기간이 길었잖아요. 네, 말만 무성했었고 완벽한 거를 요구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안전하게는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차주분과 한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ISG 리콜을 받기 전에도 증상은 있었지만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ISG 리콜을 받은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고요. 당시에 주행거리는 4,500km 정도 주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차량의 엔진 떨림이 일어나는 조건을 차주분의 의견을 빌어서 추측해보자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의 오르막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약 10에서 15도 정도의 급경사도 아닌 약간의 오르막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속도인데요. 시속 60km 이상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구간은 실사용 구간인 80에서 120km 구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현재 제네시스 측에서는 엔진 교체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차량을 교체해주는 것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매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차주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차량의 수리가 진행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거나 혹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결함 제보는 저의 이메일로 영상 첨부해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